살릴 수 있으면 나는 막 우리 딸 살려주고 내주고도 손이 없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이제 그 생각하고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한다 하고 저번에 이제 1월 달에 또 했거든. 나는 막 우리 딸 마지막으로 이거 한다. 살려주는 거 끝이다. 했는데 더 몇 달 지나서 사람을 두들기 패고 가음을 지 밑에 층에서 이제 못 살겠단다. 뚱뚱뚱뚱 해서 그래갖고 이랬다. 밑에 층에서 아침에 전화가지고. 아, 그거 뭐 어디 잡아 였던 거 어디 뭐 어디 기소를 보내세요. 안 그러면은 법적으로 합니다. 그 녹음 시켜놨다가 아유 좀 기다려 주이소.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 주이소. 우리도 근데 왜 병원에는 왜 안 보냈어요? 병원에 보내면 저 병원 아 참 맨 처음에 참 백병원 갔다. 저 개근 백병원을 가고 검사를 싹 다 하니까네. 아무 이상이 없어. 그때는 막 괌을 지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아줌마 저 아가씨는 병원에 올 병이 아니요. 데리고 가서 굿하세요. 굿 이라더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냥 막 야 막 이렇게 하진 않을까요? 지 맙대로 큰 소리로 사람 있든가 말든가 괌을 있는 대로 지르고 병원에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 응급실에서 놀라 자빠지고 과음을 지르고 고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응. 아니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과음을 질러 무조건 과음을 질러 그래가지고 있지 내보고 저승에 가자한다 저승에 가자한다 내보고 이래서 하는 게라요 지 혼자서 야, 저승에 가게 누가 저승에 가자 하노? 지 혼자 가래라! 깜찔러 부르고 막 이러고. 그리고 내 욕하는 게, 시발년. 응? 개새끼. 내 나타나노? 왜 나타나노? 그러고 저 벌벌 들고 막 이러고. 막 다리를 둘둘둘둘 들고, 팔을 둘둘둘둘 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누가 나타나노? 어째 저녁에도 얘, 가만히 있다가 또 그러는 게라, 밤새도록. 또 쿵쿵쿵쿵쿵 하고, 나가자, 살살. 아니 2시부터 그랬다. 아, 4시 넘었어. 그래가지고 또 밑에 층에 또 난리 날까봐. 아유, 밑에 아저씨 온다. 전화 몇 번 왔었거든요, 앞전에. 그 내가 다음 주, 저번 주에 왔어.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 있어. 우리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면은,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무 소리 없거든요. 5분 주까지 기다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두들기 펼라고. 가자. 아이고. 그래 하지 말고 밖에 나가자.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밑에 아저씨 올라온다. 이러면. 와! 두들기 패고 한 대 맞고 우리가 그걸 두고 찰나 막 도망가고 이러거든. 두고 찰나 하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지도 모르게 두고 차니까. 그래 이제 그때 잠시 지나면 그냥 깨우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안 자니까 낮에 자고 밤에 지랄해요. 자가. 참 맞네. 깨워야 되겠다. 그지? 잘못된 거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수십 번을 구술하고 수백 번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자고 왔건만은 나 언제 봤다고 단어 사달라고들 얘기를 해. 저지른 누가 다 해놓고 입 있으면 말해보소. 내 말이 틀렸는가. 안 찍어도 그뿐이고 안 해도 그뿐이지만 몸 깨우치면 니는 죽고 나면 그뿐이지만 그 집 조상으로 가겠나. 딸내미가 지금 저렇게 된 게 고등학교 때부터 저렇게 됐는 거 아니에요. 졸업을 했든 안 했든 학교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었구만. 내가 볼 때는 친구들하고 오면은 묵고 산다고 바빠 몰랐지만 그래가 엄마 니도 제자고 자도 제자고 전부 다 신의 티각이 났잖아. 절대 자도 니한테 안 주고 니도 자한테 안 준다. 서로가 이렇게 딱 잡고 있다고 해보자고. 근데 이거를 원인을 안 풀어주고는 엄마가 100번의 신고서라든
만 번에 신고 쓰라고 자가 빙의테마를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고. 자가 미친 걸 열 번 하던 걸 다섯 번 하고 다섯 번 하던 걸 세 번 하고 세 번 하던 걸 두 번 하면서 생각이라는 걸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아이가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고 심리치료를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이 아이가 될 수 있게끔 열어주고 엄마가 마무리를 해야. 예, 알겠습니다. 안 살겠나?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하러 왔다고. 이거야. 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네. 상황이. 이 우산을 갖다가 수십 개를 왜 이래놨나. 안녕. 왜 웃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이 터에도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한 2, 3년 전부터 저러다가 심해진 거는 한 2, 3년 전부터 저렇게 심하게 됐고 이게 지금 상문이 아까도 내가 밑에서 얘기했지만 원인은 네가 아버지가 그랬든 네가 할아버지가 그랬든 엄마는 잘 모른다 하는데 이 개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임신한 개를 잡은 것 같아. 축생기 이걸 잡으면서부터 원한이 시작이 되었거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는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지가 졸업할 무렵쯤에 자가 왕따를 당했던 충격을 당했던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했거나 죽었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지나가면서 상문이 계속 일어났었어. 이 집에 상문 누가 돌아가셨다고. 상문이 있으면서 우리 무속적으로 말하면 상문 주당에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벌을 받았대도 과언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아까 밑에서 엄마한테 영적 예찰을 잠깐 하고 올라왔는데 호랑이한테 우리가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여기 정수리 부분이 백해열이라 그래. 이 부분이 딱 물렸어. 제가 이렇게 호랑이가 이빨로 여기를 꽉 물었다고. 근데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아버지가 그랬든지 할아버지가 그랬든지 동물이 임신해 있는 개를 잡았단 말이야. 개 조상은 쉽게 말하면 늑대인데 늑대는 옛날 몽골의 속담이 있다. 새끼를 사람이 죽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가서 영혼을 갉아먹는 짓거리를 해서라도 그 집안을 몰살을 할 거라는 게 있다 속담에. 근데 엄마한테는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신 때문에 싸움이 나고 조상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귀신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엄마하고 엄마가 걱정은 해 저하를. 근데 너 엄마도 내가 봤을 땐 정상이 아니고 니도 정상이 아니고 자도 정상이 아닌 거라.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극히 니는 정상인 척하고 사는 거고 엄마는 자기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자처럼 미친 개처럼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엄마는 혼자 중얼거린다. 아이고 내가 금방 이래가지고 야야 뭐 이랬는데 이랬다가 또 돌아서가 아이고 야야 내가 또 이랬다가 그 어떤 때는 네가 너 엄마 보면 천두깨비 만두깨비 같다. 맞잖아. 이거 막 하다가 이 얘기 하다가 장롱 안에 있는 이불 이야기하고 이불 이야기하다가 부엌 안에 있는 김치떡 이야기하고 벌써 여기서 이미 정신이 없어. 근데 엄마는 그런 게 있어도 그걸 생활이니까 자기가 이기면서 살아. 아이고 자 어디 갔노 저거 밥은 먹었나 전현이 기 나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야 우리 배지밀 먹을래? 아니면 야 우리 뭐 할래?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도깨비도 있다고 엄마 신한테는 신기에는. 근데 자는 그걸 돌출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뿐 겉으로 나오게끔 행동을 하는 것뿐. 근데 엄마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모셨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 전부터 모셨다가 내 모셨다가 모셨다가 내 모셨다가 이걸 했어. 엄마는 제자마자 그리고 니도 신의 가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도 제자다. 해군 육군 공군 합의가 전혀 없다.
합의가. 몸은 한 집에 이렇게 살고 있어도 영가들도 합의가 없고 신도 합의가 없고 티각이 났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너야 뭘 하든지 간에 내한테만 안 하면 됐고 저 대문 바깥에만 안 나가면 됐고 이 안에서만 일어나면 됐고 남이 볼까 시시 들을까 시시 이거를 언니야 원인을 알아야 이게 10번 하던 게 5번 하고 5번 하던 게 3번 하고 3번 하던 게 2번 하면서 너가 수월해진다. 아픈 사람은 냅두고라도 안 아픈 사람들이 이거를 깨우쳐야 자를 지배를 하는데 저 아픈 사람이 너희들을 지배를 하고 살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뭐 싸움을 하다가 그랬는지 술 한잔 먹고 싸우다가 어떻게 넘어져서 죽었는지 타살 같은 자살이 자살 같은 타살이 지금 저한테 들어와. 그래서 저게 폭력적인 거야. 그리고 너희 형제 중에서도 너희 지금 삼형제잖아. 엄마 삼형제 말고도 나가 없앴는 아이 있지요? 네, 하나 있어요. 몇 살? 네 살 때. 그래 가가 지금 저렇게 와갖고 아, 해사코. 그리고 저쪽 집안에 들어오는 신감이 자한테 가 있어서 어떤 때는 할매짓 했다가 어떤 때는 애기짓 했다가 어떤 때는 폭력적이었다가 이해 못하는 말을 막 했다가 노래했다가 시를 읊었다가 막 난리를 지기는 거야. 신하고 귀신하고 교착이 돼가지고 어떤 날에는 신의 가물이 막 미친 짓 하고 어떤 날에는 조상 가물이 막 미친 짓 한다고. 근데 엄마는 내가 저래 소리 지르고 미친 짓을 안 할 뿐이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야. 판단 중심을 딱 잡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왜 너희는 3대 1이거든 이 집 성씨랑 이 집 뿌리가 다르다고. 그래 엄마가 천여 때부터 원래 왔던 신이야. 엄마가 또 모셨다가 안 모셨다가 모셨다가 안 모셨다 이걸 반복적으로 구슬하면서 하게 됐는 거야. 그러면서 그 파살이 어디로 갔나 절로 다 갔는 거야. 왜 20살이면 맑고 깨끗한 저 신기한테 다 자석처럼 다 들어붙는 거야. 그 제가 저렇게 지랄병을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온몸에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니까 한 번씩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살려달라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지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가 제자가 아니면 왜 이 신당을 빠뿌야지 돌면은 이거 안 붙잖아. 다른 건 다 두드려 빠도 이건 안 두드려 안 붙는다. 맞아 안 빠요. 저거 지정신 아닌 거 아니거든. 절대로 있으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다. 상황에 맞춰서 미친다 이 말이야. 그걸 즐기고 너희는 그거를 받들어줬고 시끄럽기 싫어가 해줬고 그래가 너희가 좀 눈치채가지고 좀 바른 말 좀 한다 싶으면 때리고 때리고 맞아요. 힘으로 제압하고 여태까지 그래왔다고. 알고 보면 굉장히 고치기 쉬운 병을 오랫동안 왜 저기에 다 너희 종으로 살잖아. 오라면 오고 나가라면 나가고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면서 사와이라면 사오고 밥 줘이라면 밥 주고 이거 해 저거 해 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한테 와 있는 게 정말 신일까? 너희들을 이렇게 종용을 하면 너희 조상일까? 허주어신 뜬기잡기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돼버린 거라. 자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한 3, 4년 전에는. 근데 3, 4년 전부터 저 정도 됐을 때는 그걸 엄마한테 구슬하던 무당들이 잡아줬어야 돼. 아 이건 너희 조상 아니다. 딱 신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A라는 벌이 있고 B라는 벌이 있고 C라는 벌이 있고 D라는 벌이 있어서 1, 2, 3, 4 이거를 막아주고 닦아주고 가두고 그러면서 엄마 이런 게 있다 엄마 이런 게 있다 있으니까 언니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구수로 뭔가를 판단을 내려면 이게 끝도 없는 거야. 오늘의 시료는 자는 안 좋은 게 있으면 싹 닦아주면 돼.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닦아주면 되고 이 안에서 계속 해대는 저거는 저거 집 신명을 알아달라는 거고 저거 집 조상이 너 이제 아버지 집 조상이 와서 저렇게 엄마한테 해대는 거고 엄마는 엄마 집에 친정열의 신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 그래 야는 대학교 신이고
자는 고등학교 신이다. 못 이기니까 앙사를 지기는 거야. 폭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알아달라고 해대는 거야. 그리고 딸내미 니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 실효를 하고 나면 이 집안에는 기운들이 너무 살이 많이 뻗쳐져 있어. 그러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버릴 거니 좀 정리를 다 해. 그리고 종이 같은 것도 정리를 다 하고 이 집에는 우산도 구석구석에 다 있고 신발도 구석구석에 다 있고 이제 신고 버리고 해야지. 아니 엄마가 이 우산을 왜 이래 모으는 줄 아나? 그래, 아까 언니야 내 얘기했지 도깨비. 내 엄마가 천도깨비 만도깨비 할매가 있다. 도깨비 할매. 그래가 온 천지 여기에 조금 보따리 여기 조금 보따리 구석구석에 찡구고 박아놓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래 이 도깨비 할매는 여기 와있고 여기 도깨비 있는 동자선녀는 어디 와있노? 자한테 가가 한 번씩 천도깨비 만도깨비 짓을 하는 거라. 가만히 있다가 왕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막 문을 쿵쿵쿵쿵쿵 때리고 가만히 있다가 막 이런 거를 발로 막 차고 알아달라고. 귀신도 있지만 그런 동자 얘기 선녀 얘기도 왔다 갔다 출라왕래를 하니 이게 옛날 같으면 할매가 타고 댕기는 빗자루다 빗자루. 그래 우산만 보면 내 것만은 좋고 이놈 우산이 얼마나 많은지 보자. 야 한 집에 우산이 또 이마에 많은 사람 내 처음 봤다. 이거 하고 이제 너 엄마 좋아하는 주머니. 아, 도깨비 할매가 공주야 쉽게 말하면 이고 지고 덮어 씌고 덮어 씌고 들고 이래가 도깨비 할매가 이 도당 안에 이 터 안에 이러고 굴러다니고 저러고 굴러다니고 아무리 와도 안 알아주니까 그래 저 아이하고 엄마하고 사이에 이 마루를 두고 애들은 저 가서 천두깨비 만두깨비 짓하고 지랄할 때도 그냥 야 하지마 이것도 아니라 아 막 진짜 정신병자처럼 그래 한다 표현을. 근데 그게 애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신과 귀신과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엄마는 이런 거 보면 좋고 단지 보면 좋고 그릇 보면 좋고 모자 보면 좋고 주머니 보면 좋고 온데 구석구석이 자기만의 할매가 도깨비 할매가 있어 놓으니까 구석구석이 다 짜봐놓고 다 짱봐놓고 그리고 옛날 물건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남 씨던 거 내 씨던 거 온 천지를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도깨비 할매도 자정을 시키고 엄마가 모시는 신도 제대로 판단을 내고 그 다음에 너희 동생한테 와 있는 신도 잘 판단을 내고 조상들은 다 내 모시고 잘 천도를 시켜서 가리를 해놓고 나면 좀 숨통이 트인다고. 손 줘봐. 이러고 있으면 너도 힘들잖아. 맞지? 응이 아니고 얘. 응이 아니고 얘. 그러니 엄마하고 이 집도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 네가 맨날 이렇게 엄마한테 소리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네 정신 돌아왔을 때 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잖아. 네도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네도 즐기면 안 돼. 뭐가 됐든지 간에 밀어낼 힘이 없으면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네가 나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차분히 엄마한테 엄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소리 지르고 애기 행동하고 집어던지고 폭력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 네가 여기 갔으면 답답하겠지만 그 네도 노력해야 되잖아. 맞지? 나 과자 좋아해? 얼마나? 많이. 무슨 과자 좋아하는데? 젤리 안 좋아하나? 그럼 뭐 좋아하는데? 젤리. 그래 젤리. 젤리 사주면 네 제일 기분 좋잖아. 그러면
아줌마가 좀 이따 젤리 사갖고 올까? 근데 니도 약속해야지. 말 잘 듣는다고. 말 잘 들을게. 어? 말 잘 들을게. 그래, 이러고 있지 말고. 그러면 엄마하고 바람 새로 가자. 알았지? 젤리 사줄게. 알았지? 알았어. 그 언니하고 손잡고 따라 나와. 이빨 닦았어? 옷 갈아입어야지. 젤리 사러 가려면. 그래. 그래? 엄마의 니보고 신당 모셔놓고 전보라 했는데 한번 물어보자. 신당 모시는 것까지 좋은데 누가 엄마 니보고 전보라 했는데 엄마가 받은 신이 누구라고 알고 받았냐고. 전 몰라요. 세존 할머니를 받은. 어? 세존 할머니. 그래, 세존 할머니. 어느 가정이 세존 할머니? 이시 가정. 어? 이시 가정. 그래, 이시 가정이 세존 할머니가 왔으면 야를 이래나 떠났겠나. 세준 할매가 무슨 뜻이냐면 삼신 할매다. 세준 불사 할매가 삼신 할매다. 니하고 신랑하고 은과 양이 만날 때, 과학적으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점주해준, 이 사주를 점주해준 할매가 이시가정의 할매다. 생명을 점주해 놔놓고 자를 저래 또라이를 만들어 놓겠나. 제대로 들어왔다면. 그리고 엄마는 그 집은 중국신이야. 중국신. 중국으로 만주 벌판으로 사시나 대감이 들어오는데 예. 세준 할매만 가지고 되겠어? 사신 대감 들어올 때 도깨비 할머니, 물 할머니 손길 잡고 예. 너한테 이 가정 명당 명이 없으면 명을 한번 이어가고 복이 없으면 복 한번 이어가보자고 너를 점주해서 이 가정 명당에 인연을 지었다. 예. 신랑각시가 맞든 안 맞든 그래, 왕씨 가정에 뿌리 깊게 이북줄이고 중국신명에서 예. 들어서서 물도깨비, 들도깨비, 불도깨비, 천도깨비, 만도깨비가 이렇게 세게 들어오니 저 아이한테 가서 천지우주 구분도 못하게끔 이래 만들어놨다. 세준할매, 이시 가정의 세준할매, 명주던 할매, 삼신할매, 점주해주던 할매, 니한테 제자가 내가 비례를 할 때는 신랑 자음묻고 자식 자음으라고 비례를 한 거 아니었다. 오늘날의 이시가정을 둘러보면 시아버지도 오래 살았다 말 못하고 시동생이나 시형제들도 오래 살았다 말 못한다. 그래, 신랑 죽은 지 내가 보니까 2, 3년도 안 됐고 벌써 진상문에 북상문에 상문 주당이 걸려서 저 아이를 왼수 같은데 데리고 가볼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생각 중이다 지금. 네가 워낙 몸 깨우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예. 이시가정 왕씨 부인 아무것도 몰라서 신의 가물이면 뭐하고 신기가 있으면 뭐하고 신당을 차리면 뭐하노? 맞습니다. 예. 어? 신이 왜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왜 오는지, 와서 무엇을 하자는지를 모르는데 제자가 불릴 수가 없는데 신을 불려야 소리가 없는데 신을 못 불리고 모셔놓으니 그 집 안에서 옹기종기 다툼이 일어나고 티격이 일어나는 형국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아이가 그래 살을 맞고 불을 맞았다. 예쁘게 앉아. 정신 차리고. 그러니 이 아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시가정이 신기해서 혈기를 툭 건드리니 이렇게 돼버렸다. 아까도 영적 예찰을 하러 들어갔을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 따가 있었던 오해가 있었던 그때부터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으면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너 그 친구 중에 일찍 죽은 아이 있지? 어? 자살을 했거나 타살을 받거나 소식을 들었거나 하면서 충격을 딱 입었는데 그걸 안고 2, 3년 딱 있다가 20살이 넘어서면서 엄마가 신당을 한다 모신다 하면서 아버지가 죽고부터는 야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차례차례 제 차례로 예. 모르는 게 있다면 벌부터 먼저 벗기고 그렇죠. 부정영정부터 먼저 벗기고
이유와 원인을 찾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오늘날의 이시가정을 둘러보니 어? 아저씨 상문동법에 상문지계에 걸려서 어? 주당 화살로 자한테 이래 출라왕래를 한다. 어? 신랑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엄마 니가 제대로 풀어준 적이 있나? 어? 대답해라. 49제 지내줬어요. 니가 제자하면서 49제를 왜? 야, 무당이 스님이 왜 필요한데? 전에 있어야 스님이지. 먹을 게 없이 다 법사들 기 내려와고 무당들 대가리들 잡고 앉아가지고 진짜. 오늘날에 들었으니 예. 너의 신랑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이 아이한테는 어찌되었건 따라따라 내 따라 불쌍한 내 따라 하고 예. 자기가 다 그래 오래 살지 못하고 간 그리고 이시가정에 이 영산에 매이고 예. 내가 얘기했다시피 개고기를 달았다 신랑이 먹었지? 대답을 해라. 그러니 오늘날에 예. 엄마가 늑대한테 꽂힌다고 늑대가 아니고 그래 새끼를 뵌 개를 누가 달았는지 먹었는지 그 개 영산에 걸려서 축생기가 돼가지고 예. 그래 혼을 지금 뺏어 먹으러 왔다. 그러니 호영산에 걸려서 예. 이 아이는 제자가 분명하고 상자가 분명한데 이거는 눌러놓고 덮어놓고 엄마 네가 신이라고 너무 두대리 되니까 파살이 졌다고. 그래 애기들이 와갖고 저렇고 죽은 시동생이 와서 저렇고 신랑이 와서 저렇고 거기에 대해서 마금질을 해줬냐고 제대로. 그러니 여기 마금질을 안 하고 계속 신을 받고 신을 엎었다가 다시 모셨다가 엎었다가 다시 모셨다 한다고 무슨 성불이 있노? 어? 여기 아저씨가 개고기 영산에도 걸려있고 어? 병고같이 급살같이 잡아. 그러다 보니 호영산에 걸려갖고 여호운신 하나가 앞을서가 예. 우리가 선왕각시를 하잖아. 여호운신이 하나가 앞에 붙어가 변덕같이를 한다고 이 아이한테 이래보자 저래보자 저래보자 이래보자 예. 그러면서 여기 시동생하고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시형제가 두 분이나 죽었나? 형제가요. 너가 신랑? 네. 시동생? 또 시동생. 그래. 신우. 그래 여혼신 하나가 지금 와서 고모 짜겠지. 네. 사랑각시처럼 딱 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시가정 한번 풀어달라는데 왜 안 풀어주냐고. 니 그만 맨날 첫날 하고 일어서라. 응? 아이고, 아이고, 일어서라. 어? 맨날 첫날 이시 앞을 세아가 왕씨 잘 풀었나? 아니에요. 근데 그럼 누구를 풀었노? 뭐 야 나순다고 하고 이랬지. 그래 야 나순다고 했는데 예, 예. 누구를 풀었노? 푼 거는 뭐 조상님들 풀고 이랬지. 예. 그래 와서 뭐라 하던데? 하고 나면 좀 숙지 막 했다가 좀 있으면 또 그렇고 예, 예. 하고 나면 숙지 막 했다가 좀 있으면 또 그렇고 예, 예. 왜? 조상은 밥은 주고 옷은 주고 다 했으나 매여 있는 고가 안 풀려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고. 어? 그러니 이 상문에 영산에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이 아이를 목을 이렇게 딱 잡고 있다. 그래갖고 해보자고. 몸으로 야가 다 감고 있다고. 고모도 감고 있고 삼촌도 감고 있고 너 신랑도 감고 있고 할매도 감고 있고 할아버지도 감고 있고 개고기 영산에다가 새끼를 뱉는 그 개 영산에다가 이렇게 들어온 데다가 친구자 이렇게 들어오니 야가 지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런데다가 내가 그랬지 왕씨 너한테 오는 도깨비 할매 예. 응, 도깨비 할매 천도깨비 만도깨비 동자들이 여기 와서 귀신하고 같이 놀아대니 야가 이렇게 된 거는 너희 신랑이 죽고 난 다음부터 부쩍이 심해졌다고. 그러니 이 상문 주당을 오늘 풀어야 되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차례차례대로 풀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이렇게
누가 왔는데요? 어, 이제부터 할배, 할배. 할배, 왕씨 가정의 할배죠. 이씨 가정 할배. 이씨 가정의. 예, 예. 예, 나를 보소. 예. 이씨 가정의 어떤 할배? 시할배. 예. 어? 예, 예. 그래, 시할배가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씨 가정이 굿받지 합니까? 아이고, 굿은 한도 끝이 없고. 그러니 오늘은 실컷실컷 푸는데, 예. 누가 왔다, 누가 왔다, 이래 풀어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 몸주는 우리처럼 벌쩍벌쩍 뛰고 풀어야 되니까. 예. 그럼 할배 옷을 하나 잡아보소. 어떤 게 마음에 드는겨? 할배가 좋아서 왔던 자손이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할배가 굿바다가 지금 놀고 싶습니까? 아이고 귀찮아요 노는 것도. 그러니까 자 잡고 살아볼까 말아볼까. 예 맞습니다. 간에서 살려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네. 아이고 그래도 한번 닦아볼까. 예 닦아가 이거 살려봐야 될까 이거. 예 닦아주세요. 잘 살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도 넘쳐지는 처녀들은 잘 살아봤는데 이러면 남자를 만나가지고 시발놈 만나갖고 그래 예 두들기 펴고 지랄 뿐 그래 예 시발놈 새끼 죽이러 가야 되겠다 그래 그 새끼 죽이러 가야지 와 안되부터 떼고 이라 근데 고모요 어. 그래 그 원한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한테 와가지고 이래 세상하고 원한 짓게 만들고 친구들하고 원한 짓게 만들고 이래가 되겠는겨.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지. 고모가 꽃같이 죽은 건 알겠는데 이 조카가 얼마나 불쌍하노. 불쌍한데 그놈한테 가보자 밥도 안 주고. 밥 안 준다고 그럼 조카한테 오나. 돈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야한테 부터 일을 해줄까 이니까. 그래서 왔지 내가 이제 간다. 아니 간다. 들어봐라 그래 어이, 예. 야한테 와가지고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예. 우리 성금이가 굿 한두 번 해줬나. 아이고 그래도 내가 내 죽기 전에는 한두 번 많이 해도 내 죽고 나서는 나 안 빌어줬거든. 아, 그래서 내가 왔지. 그래서 야한테 2, 3년 전부터 그렇지. 오빠 죽었을 때 딱 오빠 핑계 대고 들어와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때까지 내 정신 너무 죽고 너의 정신 싫어가 예. 계속 왔다고 일러주는 거가. 오늘은 싹 다 닦아갑시다. 싹 딱 닦고 머리도 깨끗이 말끔하이 정신은 말짱하이 차리게 이제 예쁘게 잘 자라. 예. 아이고 예예. 예. 아저씨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까. 네가 아버지 아, 왔다 네가 아버지 왔다. 아이고 이놈의 딸내미야. 아이고 내가 어쩌고 니를 예. 나사주고 내가 가야지 될 소원인데 어?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고, 나사주는겨. 참말로 니도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 될까 아이가. 이 여자야 이 딸이 이것도 고생이다. 첫날 만나 우리 죽기 전 이거 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무슨 복이 있어가 이걸 그래, 살리겠습니까? 그래, 그래, 그래. 아버지도 고에 걸려 있는데. 그래 말입니다. 아이고 좀 살려주이소 어쩌겠습니까? 도와주이소 이 딸 이거. 아이고. 벌써... 그래 안 오는 게 도와주는 아이고, 일인데 아저씨하고 시동생하고 할매 할배 다 됐고 고모 됐고 그 다음에 서른 나가 없앴는 아들 데리고 여 다 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야가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 정신이 없지. 이제 내가 응? 니들 나사주고 이제 나는 떠나야 될거 아이가. 니 곁에서 떠나야지. 아니 아버지가 무슨 죄 어? 능력이 있어가 났었노. 아이고 이놈을 살려야 안 되겠는 게 어쨌든 지금. 오늘 살리자고 이곳은 하고 있으나 예. 아버님이 안 와야 예. 이 아이도 닦아갑니다. 예 그래 이제 절대로 오지 말고 절대로 오지 말아라 아빠. 아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자 그래 얼른 얼른 닦아갑시다. 오지 말고 잘 가세요. 야. 시발놈. 시발놈이 가야 안 되겠다. 똥. 시발놈인데. 개새끼야. 가야지 그래 맞다 그래. 잘 가라 해라. 잘 가라. 그래 이야기해라. 개새끼야 가라 해라. 개새끼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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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라.
오늘 야가 누구냐 하면 엄마야, 엄마야가 낳아가지고 3살, 4살 돼서 없앴더나 하고 시어머니가 낳는 아들하고 딸하고가 여 다 같이 왔다. 그래 야들이 여 들어오면 야가 그래 욕을 한다. 아 시발놈아 가시나야 소새끼야 개새끼야 가라 내 거 뺏어 먹지 마라 야 어쩌고 저쩌고 지랄 발광을 한다. 그래 야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 부산 지역이나 울산 남부 지역에서는 엄마가 신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빌어 놓을 때마다 동자다 선녀다 신랑이 대감장구이다 할배가 뭐 대감장구이다 하고 시준 할매다 하고 당대 조상들을 다 앉혀 놓으니까 엄마가 신당을 모셔놓고 그거 물을 떠놓고 계속 피니까 이 조상이 야한테 계속 이렇게 넘나들면서 야가 이렇게 됐다고. 뭐? 가라 할까? 그래 이 애기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계속 애간을 지킨다고. 응? 그 젤리 한 개 줘봐라. 응. 자 아가야 니도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정화한테 오면 안 되겠지? 근데 뭐 때문에 자꾸 오는 거? 아이고 놀고 싶었어 어디에. 놀고 싶다고 자 저래 정신없이 해갖고 계속 데리고 놀아가 되겠나? 이 늙은 노파 상자가 몰라주니까 묵고 싶지? 어? 이래 묵는다고 어 묵고 그 좋은 데로 어. 좋은 데 가라 그래 할아버지 한 번에 할매 두 분 아이가 왕씨 가정에 할매 두 분씩이고 이씨 가정에도 저 조모 때는 몰라도 증조 때는 두 분이다. 그러니까 왕씨 가정에 할매들이 한 번은 무자 할매고 한 번은 자석을 낳는 할매고 그래서 이 할매들이 다 많이 닦아 놓으니까 니한테 자꾸 제자하자고 이렇게 온다고. 그래 와서 모시는 건 모시겠지만 모시는 건 이러면 이씨 가정이라 어? 불사라고 모셔놓고는 이 할매들이 다 들어와 있었다고. 그래 이 할매들이 올 때 그냥 왔겠나 도깨비 할매 줄을 잡고 와가지고 엄마 니한테 온 집안에 사방팔방으로 물건을 다 재놓고 우산이 100개다 100개 그리고 장독대에다가 플라스틱 병에다가 상자에다가 박스 박스에다 종이라 종이는 또 얼마나 어? 도깨비가 얼마나 박스를 좋아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네 이 도깨비 할매 옛날에 그 왕씨 가정에 빌어놨던 그 어? 고향에서 업으로 어? 이렇게 들어왔던 할매가 계속 엄마인 니한테 우산도 갖다 놨는데 그 우산이 할매 지팡이 아이가 이 할매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라고. 그래 이 동자 선녀들은 와가 이어 와가지고 천도깨비 만두깨비 하고 엄마 니는 여기다가 보따리 좀 해 저기다 보따리 좀 해 보자기 모자 신발 가방 우산, 그 다음 박스, 종이, 맞아요. 구석구석에다 뭐 담아놨는 단지, 양 사방에다 다 벌려놓고, 이 할매들이 담보집을 이고 이렇게 오다가, 지가 뭐 하나 이자쁘다 싶으면 밤 새도록 찾고, 맞아요. 밤 새도록 찾고, 잠을 못 자게. 잠을 못 자게 하지. 그래, 할매. 예. 여기 손부가, 예. 정신이 있어야 이 딸애기를 케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매가 이제 더 이상은 도깨비 할매처럼 보따리, 보따리 사고 6.25 사변 이쪽 저쪽으로 왔던 할매들이 이래 와가지고 담보찜을 있는 대로 다 싸다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 할매가 가시고 이씨 가정에 저기 세준 할매만 모실 거니까 할매들은 다 바깥으로 나갑시다. 왕씨 가정으로 가있어. 중국으로 가있어. 갑시다. 아가 후 해봐. 후. 그냥 길게 후 해봐. 후 해봐. 후. 자 오늘날에 이씨 가정 왕씨 명당에 아무것도 몰랐다 이 아이는. 그러니 신의 가물이 있고 신의 벌전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차고 들어서 영이 맑고 천지 우주 기별도 못하는 이 아이한테 와서 아프게 하면 갈 거가. 아니 갈 거.
그러면 조용 정 야 아 욕해 야 돌았네 씨오한테 가자 아 잘못했다 하지 마라 알았다 그러면 정한 몸에서 내려앉아 내려앉아 아 바깥으로 나가 하나 둘 셋 헉 조용. 정아 몸에서 나가면 되잖아. 왜 정아를 자꾸 괴롭히노? 어? 네가 갈 데가 없으면 좋은 데로 보내주면 되잖아. 다 아, 피구능에 넋구능에 넋진구능 상문주당에 걸려서 자살같이 타살같이 여기 딱 숨어가지고 야 인생을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 말고 가자고. 나 이시가정에 왕씨 명당에 나 원한이 많고 한이 되고 원이 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들 때문에 못 풀고 간 한이 있다면 풀으시고 못다 한 원정 다 풀으시고 왕씨로 이북 줄이고 중국 줄이다 말도 안 통하고 지금 왕씨 우때는 중국 줄이라고 그래 타살같이 가고 억울하게 죽고 병에 걸려 죽고 뱀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축생기에 걸려서 호영산에 걸려서 이 아이의 영혼을 다 이렇게 갉아먹고 있다고. 그래도 야가 목 안 맨 것만 해도 어디고 약 먹고 자살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엎었다가 신을 했다가 물을 떴다가 엎었다가 자 오늘은 다 정화 괴롭히지 말고 가자. 전 엄마하고 언니하고 예쁘게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알았지? 나가자 왕씨 가정에 삼촌자 할아버지자 다 나가시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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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라 이거 잡아라 잡아라 이거 사람 산다 잡아 아니 본인도 제어를 하셔야지 왜 그러신데 미친네 이거 야 다 도와주려고 여기 삼촌자 청춘 가고 소영 가고 가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야 건강하게 살아야지 응? 가자 정우한테 돌아와 있지 말고 좋은 데로 가자 알았지? 응 일어나 앉아봐 편안하게 앉아봐. 후 해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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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바람 좀 쐬고 와. 찬바람. 물 좀 줘라. 언니야 물 좀 줘라. 구슬에가 낫는다 안 낫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례차례 제차례로 길문을 열어서 이렇게 와 있던 영가들은 어느 정도 풀어가 가야 되잖아. 이게 뭉치고 굿할 때마다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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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질 것 같다고 실실실 웃고 젤리 먹고 애기짓 할 때까지는 좋지 저러다가 목 맨다 어? 그럼 엄마는 서방 잡아먹고 새끼 잡아먹고 누가 봐도 내가 못 고친 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차례차례 제 차례를 풀어줄 테니 예. 오늘날에 군웅에 걸리고 영산에 걸리고 예. 상문에 걸리고 그러니 이 가정 명당에 들어왔는 살의 살수를 걷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이시가정 왕씨 명당에 들어왔어. 자 이제부터 결론 지어줄 테니까 똑바로 이시가정 왕씨 명당에는 이래 조상이 벌전이 많다. 그러니 내 조상은 괜찮지만 건너 사촌이 됐든 야 친구 중에 타살로 갔든 자살했든 그게 청춘의 원앙들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한 번씩 눈빛이 변하면서 죽이려고 덤빈다. 그래 야 몸을 빌려가지고 18조팔하고
죽인다, 죽는다, 죽을 거다. 계속 그 이야기 안 하나? 그러니 오늘은 또 한 번 허주 허신 있고 뜬기가 있고 작기가 있고 타살이 있으면 앉아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귀신도 문제 아니고 신도 문제 아니다 엄마. 집을 좀 치워라. 온 집안에 30년 동안 손 한 번 안 대고 지금 뭐 하는 거고. 구석구석 동서남북이 살이 다 막혀가지고 다 지금 퍼쳐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거 그때 내가 얘기했지. 동사무소 연락을 하든 어찌하든 해가 사람을 불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이거 치워. 안 그러면 야가 살 맞는다. 이곳을 해도 살 맞는다고 심장마비가 오거나 안 그러면 지가 목을 매거나 약을 먹는다고. 조상은 그래서 가고 있지만 집 주변에 파살이 다 뻗쳤는데. 그러니 차례차례 제차로 그 다음에 묵은 옷, 묵은 거 엄마는 사서 입지도 않았는데 계속 사가지고 맞나 안 맞나 쟁겨두고 그 옷 따라도 들어오고 음식 끝에 누가 뭐 담았다고 주고 뭐 저 집에 3년 묵은 애기시라고 주고 그럼 그 집에 애기 어디로 오는 너 그 집에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 다 안고 있으니까 그 살이 어디로 가는 이 파살로 야한테 다 가는 거라. 집에 지키고 있는 야한테 싹 다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니 안 좋은 물건 남의 집에서 가져왔던 거 그 다음에 안 입는 옷 그 다음에 동서남북하고 다 지금 현관에 문이 딱 들어가면 앞에 바로 문이잖아. 양쪽으로 이렇게 있잖아. 엄마 신당은 부엌 옆에 있는 방 있죠. 그 싹 다 치우세요. 그러니 오늘은 그 벌전 개 영산에 들었던 벌전 축기생에 걸렸던 벌전 그 다음 호영산에 걸렸던 벌전 그 다음에 성주 조항 다 틀어앉았고 안택에 다 뒤집어졌던 거 동법 그 다음에 상문 주당 겹상문 이래 들었던 거 오늘 싹 다 벗겨줄 것이니 그래야 알아 짐작하란다. 아이고 고생했다. 자, 두 개만 뽑아봐라. 수리수리 마수리 두 개. 오늘날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느나 새파랗게 이게 보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다 있지. 이 정신이 벌써 다 팔렸다. 이건 아까 병고라 그랬지. 아프고 병들고 새파랗게 죽은 죽음 용신의 벌전으로 이렇게 다 죽고 나니 이 아이한테 온몸에 야가 액빠지고 욕빠지였다. 명의어 가자 하니 빌어준다고는 해도 정확하게 어떻게 빌어줘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 하나만 뽑아. 그래서 오늘 이정성 끝에 여기 신장님의 원력으로 조선생님의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수법으로 대감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들어서서 다시 한번 더 맑고 깨끗하게 닦아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내 이만큼 일러주고 상담실에 자장할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할매한테 내가 빌어가지고 여기 모셔줄 테니까 엄마 앉아가지고 이렇게 빌어. 요거를 싸가지고 엄마 그 자리에 그대로 놓으면 된다. 그리고 엄마가 신당을 모셔놨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초하루나 보름날에는 비리고 누린 거 굽지도 말고 먹이지도 말고 그리고 먹는 거 섭생을 좀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이름 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지만 생일이라든지 뭐 환갑이라든지 그 다음 결혼식, 개업 이런 거에 또 병문안 이런 거는 원래 내 자식이 아프거나 내가 아플 때는 안 다니는 거다. 저 아이가 나을 때까지는 가지는 말고 아무리 친척간이라도
아가 이러니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부주만 하고 그다음 저쪽에 이제 따라오는 살이라든지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기씨들이 지금부터 좀 풀어내 줄 거니까 그래 하시랍니다.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같습니다. 예. 마음은 편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뿐입니다. 뭐 어떻게 제가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알고 보면은 어렵지 않는 가정이고 엄마가 제자이다 보니 제가 영적 예찰을 했을 때 처녀 때부터 신당을 모셨다가 내모셨다 하다가 지금의 이시 가정이 시집을 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살면서 계속 이 신바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이 지방 쪽에는 구슬하면서 맥을 잡는다기보다는 그냥 원풀이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그 생활을 해갖고 오다가 이 딸아이가 제자인데 엄마가 제자인데 이 신을 잘 못 다루고 잘 못 모시고 잘 못 부려서 그 벌전이 딸아이한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시가정 왕신명당이 있다면 두 가정에서는 너무나 이제 중국으로 사시대감으로 들어오시고 여기에서는 정직하게 이시가정 천신으로 들어오다 보니 서로가 자총용 우백호가 되어서 신의 티격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충을 맞아서 신랑은 돌아가신 상태고 그 다음에 이시가정의 시동생이라든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일찍 갔는 상태에서 상문주당이 겹상문이 들은 상태에서 또 신당을 모시고 내모시고 하더니 벌전이 너무 크다 보니 후영산에 걸려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형국이어서 저 아이한테는 물도깨비, 도깨비 동자가 있어서 자꾸 천두깨비, 만두깨비 짓을 하는데 지키자고 오는 동자들도 있지만 조상들의 출라 왕래로 인해가지고 그 벌전으로 인해서 이게 상문 조객의 겹상문에 그 다음에 이런 조상 출라 왕래 때문에 신당을 엎었다가 내모셨다 엎었다 내모셨다 하는 이것 때문에 충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이제 내 정신 남을 주고 남의 정신을 실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위치에서 이제 그 영가들하고 지금 놀게 되었다 그래야 되나 즐기고 놀고 자꾸 정신치를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무속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조울증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 아이를 사회복지에 데리고 가서 미술치료나 심리치료 그 다음에 운동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사회적인 도움도 함께 받고 병원치료도 하고 무속치료도 하고 나면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